기업들의 실적이 그래도 힘이 돼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양시장 나란히 상승 탄력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종목 등세 지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부각되는 이슈들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0.8% 정도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 2,34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분위기도 괜찮은데 거래 대금도 평상시보다는 조금 올라왔네요. 현재는 4조 원대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상승 탄력 높여가더니 11시 구간쯤에 올라온 이 높이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350선 바로 아래쪽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5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오후장까지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수급도 보시죠. 네, 오늘 수급에서는 일단 개인이 2,830억 원 매도로 현재 매도 탄력 키워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소폭 줄어들기는 했는데 여전히 398억 원 제한적인 매도세입니다. 네, 기관만이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 3,211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오늘 업종별로도 상승하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운수창고 섹터가 오늘 2.8%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안에 종목들 가운데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를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리오프닝 쪽으로 함께 좀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 항공주들은 실적도 또 괜찮을 것이다라는 몇 가지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류주들까지 오늘 힘을 보태주면서 오늘 운수창고 섹터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운송장비에서는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들 조선 쪽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1.5%대 상승으로 거래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쪽에서도 1.5% 상승 탄력 나오고 있는데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반등 주면서 서비스업 섹터도 괜찮고요. 의료 정밀과 아래쪽으로 화학 섹터까지 현재는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상승장 속에서도 소외되는 섹터들 보시죠. 네, 하락하는 업종들 가운데서는 기계 섹터가 0.5%대로 가장 크게 밀리고 있고요. 음식료품 섹터 같은 경우 어제장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때문에 약보합권 수준입니다. 전기가스업 정확하게 보합권이고 금융과 비금속 광물 섹터는 약 0.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째 외국인은 매도하는데 같은 기간 기관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1.2% 오르며 58,700원 구간 터치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반등 주면서 1% 오른 78,900원 구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셀 쪽으로 가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승장 속에서도 소외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거의 2% 가깝게 밀리며 46만 8천 원 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흐름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내년 2분기부터나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런 증권가의 분석도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정도의 상승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63만 5천 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쪽은 0.8% 상승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쪽이 플랫폼 그리고 자동차 관련 종목들입니다. 오랫동안 밀렸던 만큼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1.6% 오른 15만 8,500원 선, 기아는 1.9%, 거의 2% 가깝게 오르면서 현재는 6만 3,200원 구간 터치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목들 모두 3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는데 네이버 1.9% 오르며 18만 3,500원이고요. 카카오는 1.4% 상승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튬 호수에 대한 투자로 주목을 받았던 포스코홀딩스 일단은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고요. 현재 구간 29만 원 정도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튼튼하게 뒷받침이 됐습니다. 스포츠 용품을 팔고 있는 나이키 그리고 물류 업종인 또 페덱스 두 가지 종목의 이 기업들 실적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나이키 같은 경우 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17% 급증했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나 좋았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페덱스 역시나 3.18달러의 주당 순이익으로 시장 전망치였던 2.8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뉴욕 증시에서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나이키는 12% 정도 급등, 폭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페덱스도 3%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 보시면 의류 종목들이 이미 나이키의 시간을 실적 때문에 어제부터 크게 움직였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몇 종목이 더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FNF홀딩스 8% 오른 33,100원 선이고요. 효성 TNC 섬유 쪽으로도 움직이네요. 6% 오른 359,500원 구간입니다. 호전실업과 한섬까지 상승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택배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데요. 물론 중국 쪽의 물류 대란 이슈도 있겠지만 페덱스의 호실적에도 함께 좀 기인해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진이 6% 오른 21,350원 기록 중이고요. 현재 CJ대한통운은 3.7% 오른 93,1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장 11시 구간 넘어가면서 이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 매체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LG그룹이 애플카 협업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협의체를 꾸렸다는 소식이었는데 LG그룹 내에서 LG전자를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꾸렸고 애플카에 관련된 생산이나 개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논의를 한다는 보도였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의 유력한 파트너로 그동안도 계속해서 꼽혀왔는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움직입니다. LG전자 5% 오른 9,200원 선이고요. 현우산업과 대성파인텍 함께 급등하고 있는데 두 자릿수대로 오릅니다. 특히 현우산업 같은 경우 23% 급등 나오며 5,26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코스닥 시장 코스피보다 더 분위기 좋고요. 1% 정도 오르는데 71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쪽에 거래 대금을 추월하는 모습이 몇 차례 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코스닥 쪽이 더 약합니다. 3조 원대 중반입니다. 분봉 차트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710선에서부터 꾸준하게 올라오더니 10시 구간 정도에 터치한 이 710선 중반대를 꾸준히 오후장에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1% 정도의 오름세를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수급에서 이유 찾아보시죠. 네, 오늘 기관 쪽의 수급이 일단은 유입되고 있는데 외국인까지 함께 쌍끌이 매수세로 현재 관측됩니다. 기관은 1,123억 원을, 외국인은 433억 원 매수세고요. 개인 같은 경우 1,446억 원 매도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이쪽 보시면은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오늘 괜찮습니다. 배터리 셀 쪽이 좀 약했다면 2차전지 소재는 오늘장 크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LNF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장 5% 오른 19만 원 선에 대한 터치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 1% 오른 10만 900원 선이고요. 아래쪽으로 오늘 1000보까지 함께 상승하는 흐름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잔잔한 시장 대비 비슷하게 이렇게 상승 탄력 따라가는 모습들이 오늘장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게임즈 계속해서 반등합니다. 1.9% 오른 44,1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HLB도 현재 3.8% 오르면서 32,15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으로 해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7거래일 만에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요. 오늘 이렇게 콘텐츠 종목들에서는 약간의 좀 다른 흐름 나타납니다. CJ E&M은 3% 이상 오르며 10만 5,100원선 기록하는 반면에 스튜디오 대려고는 1%가량 밀리며 8만 7,400원 정도를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장 2%대 강한 흐름 보여주는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리노공업 두 가지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JYP 엔터테인먼트는 6만 7,800원 구간이고요. 리노공업도 16만 3,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 주가 흐름 굉장히 크게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1% 오른 13만 4,900원에 거래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강성부 펀드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분을 5% 이상 확보했다는 소식에 함께 동반 상승하는 흐름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 테마주 쪽으로 좀 쏠림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검찰은 제3자 뇌물 의혹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주 쪽으로 쏠림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유니드 BT플러스가 18% 오른 8,360원 구간, 노을과 부방, 오파스네, 태양금속, 대체적으로 테마주로 부각되는 이런 종목들이 현재는 양봉 채우면서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2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